is on fire, 여러분. Hot on fire.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다에 나가서 아무거나 잡아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러머님들 집에 왔는데, 러머님 집 바로 앞 바다에서 그냥 아무거나 해루질을 해서 한번 추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가자. 빨리 와, 은혜야. 너 누구야? 안녕하세요. 너네. 나 혼자 갔다 올게. 어? 뭐야, 리바? Shit the fuck. 와, 여러분, 파도 친 거 보시죠. 와, 저 방파제도 지금 전부 다 덮치는 겁니다. 와, 오. 여러분, 저 직장 잃었는데요. 아, 오늘 바다 나가가지고 요거저거 잡아가지고 오랜만에 힐링 컨텐츠로 그냥 추배를 팔라 그러고 개꿀 팔라 그랬는데. 아우, 컨텐츠 멋진. 저게 뭐야? 저 뭐야? 어? 벌집? 벌집을 퇴치하고 먹어보자! 자, 깨비야. 은혜야, 가서 말려. 가라! 뛰어가는 거 태어나서 처음 뛰어보는 거 같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컨텐츠는 벌집을 퇴치해가지고 그 벌집 안에 있는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그 벌집을 요리해서 한번 축배를 파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 러머님들 집 바로 앞에 저렇게 벌집을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카페도 있고 카페 온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꿀벌이면 상관없는데 꿀벌이 아니라 저건 제가 봤을 때 말벌은 아닌 것 같고 쌍살벌이라는 종류 같은데 쏘이면은 꿀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퇴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복장으로 퇴치하면 뒤져요. 자, 그래서 지금 퇴치 복장을 한번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뿅 해줘. 아, 진짜 옛날 감성이다, 너. 맞아, 나 구식이야. 너 구식이야? 어, 맞아. 너 구식? 맞아. 너 신식이야? 맞아. 네, 쏘이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강하게 키우네. 신발을 왜 신고 들어가? 아, 저... 자, 여러분, 이렇게 무장을 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벌집 함부로 건드리면 얘네들이 벌집을 보호하려는 습성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싸버리거든요. 그리고 숫벌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암컷 벌들만 공격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조심해야 돼요. 닫아버려. 아, 참고로 여러분, 오늘 저 혼자 퇴치하지 않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뜯어버려. 브루님은 말벌집도 퇴치한 적 있죠? 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브루님이 할 것 같습니다. 잘가 보여야죠. 그리고 은혜야, 너 브루님 처음 보지? 아니, 둘이 인사 한번 하세요. 멱살 잡아도 돼요? 살살. 아직 나를 좋아하긴 하구나, 은혜야. 아니, 가주세요. 브루님 장비 안 하고 하죠? 고수니까. 이런 거는 그냥 따요. 덜덜 떨고 있는데? 꿀벌보다 훨씬 아프대요, 쏘이면. 아유, 면역 있어. 아, 이건 쏘여봤어요, 쌍살벌? 아니요, 그냥 허락 받았어요? 어차피 다 주민이고. 아, 여러분, 여기 저희 카페고 바로 이웃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무조건 네. 떼드려야죠, 무조건. 할까요? 아, 브루님 옷 입으세요, 옷 입으세요. 아, 맞다, 나도 옷 입어야지. 뭐야, 아까 안 입었는데. 뭐야? 왜 저 따라 샀어요? 뭐야 이거? 아유, 빨리 숨겨요. 은혜한테 맞아 뒤져요. 어, 여기 브루님 있다. 브루님. 왜요? 아, 아니야. 여기 브루님 똑같은 거 있어가지고. 아, 장난하나. 아우, 여기 왜 있냐? 뭐야 이게? 키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러면? 예? 예? 오,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뚝 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딱 빵님이 하면 되겠다. 아, 예? 도와드릴까요? 도와줘요, 브루맨. 자, 여러분,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야, 허렁금이 이렇게. 잠깐 꺼져봐. 지금 얘네들이 아직 제가 온지 몰라요. 눈가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안에 보시면 애벌레도 있고 번데기도 있고 지금 보이시죠? 일단 따서 보여드릴게요. 락이 조심해. 얘네가 벌집을 태면은 바로 공격을 하죠. 네, 아마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 번에 감싼 다음에 아, 이걸로 감싸서 뚝 떼버리는구나. 벌들도 여러분 싹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쌍살벌 맞는 것 같고. 쌍살벌이 종류가 우리나라에 한 9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리 쌍쌍벌, 나나니벌 뭐 등등. 야, 아이, 그럼요. 저 곤충 많이 키웠잖아요. 어제 네이버 봤어요. 야, 이거 거의 부르니 너무 가까이 키스하시겠는데? 잠깐 위협을 느꼈나 보다. 경고하는 거죠. 야, 이거 떨린다. 브루님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119 이런 데 신고하세요. 저희는 브루님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브루님 좀 팔게요. 위치가 어렵네. 좀 작으면 바로 여기서 뚝 하고 뚝 따면 되는데 너무 넓네. 자, 여러분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지금 벌이 여기 안에 너무 많고 얘네들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충망으로 벌을 먼저 좀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벌이 많이 없어졌으면 그때 이제 벌집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들어가. 너네 조금만 기다려라. 다 뒤졌다. 자, 여러분 이 한 마리 보이시죠? 이 한 마리가 지금 라가리에서 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지금 혼자 약간 다듬고 있습니다. 약간 얘네는 날아다니는 개미 느낌이에요. 개미처럼 단체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소통도 잘하기 때문에 저희를 한 번에 다 쓸 수가 있어요. 미질 수도 있겠는데 포충망 들고 왔다. 너네 다 뒤졌다. 브루님 포충망 경력 어떻게 되시죠? 20년. 벌집을 건드립니다, 일부러. 네. 이야. 아, 이런 식으로. 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와, 진짜 많다. 실제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은 무서울 수 있겠네. 우리한테도 달려들 거야. 이야, 벌 진짜 많네. 아, 멋있다.
이래도 한 10마리는 이렇게 잡혀. 와, 10마리 이상 잡힌 것 같은데요. 얘네 어떻게 하실까요? 드실 건가요? 맛 봐야죠. 말벌, 말벌. 어, 뭐야? 말벌이 지금 방금 정찰 왔었어요. 말벌은 왜 와요? 뺏어 먹으려고 자기 애벌레들. 아, 여러분 쌍살벌은 뭐 그렇다 치는데 말벌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잡은 벌들을 요 봉투에 담아놓을게요. 얘네가 위로 간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지금 아래 얘네들 다 위로 가려고 하네. 양봉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브리님. 지금 양봉업자예요, 딱 봐도. 야, 오, 스킬, 스킬. 네, 한 마리 나왔죠?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밀폐를 시켜놓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말벌은 얇은 봉투에 넣으면 토기 강에서 나와요. 아, 찍고 나와버린구나. 네. 벌들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야, 달려들었어요? 네. 야, 얘네가 바로 진짜 스타크래프트 유니처럼 그냥 들어가 버리네. 와, 큰일 났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네다섯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뒤지러 가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쌍살벌이 그나마 좀 순해요. 아, 달려드네. 조심해, 라기. 어유, 나한테도 왔었어. 내 마음을 잡을 땐 잘 잡더니 벌은 못 잡네. 오, 뭐야. 잘한다, 잘한다. 야, 뭐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 뭐야, 스냅. 어, 뭐,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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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지 마세요. 저분은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라. 보세요. 사냥하는 표정이네. 어, 지나가시려고요? 어, 지금 지나가시면 돼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와, 올라와. 싸스킹 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 봉지를 넣었고 적어도 한 30마리는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보스몹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따주시죠. 이거 따서 드실 거죠? 아, 먹어야죠. 벌집 자체를 아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다 뒤졌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찍어달라는데 혼자 숨었어요. 야베한 레키. 자, 갑니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공격 안 해요. 다시 들어갔어요. 오고, 좋아, 좋아, 섬세. 와우, 와우. 나이스! 브레인, 튀세요, 튀세요. 락이 먼저 튀어. 근데 여기 지금 아직 오긴 하네. 근데 뭐, 저네들은 집이 없어지면 다 떠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얘 한 마리 잡아볼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지금 독침을 쏠려고 그랬는데 얘 수컷인가요? 그냥 일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독침을 쏠려고 엉덩이를 지금 부비부비 하고 있습니다. 와, 얘네는 여러 번 쏴요? 꿀벌을 한 번밖에 못 쏘고. 꿀벌은 내장이랑 같이 뽑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한 번 쏘고 죽잖아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브레인. 맛있게 먹어. 와, 진 거 봐. 땀 엄청난데? 아,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다 벗어, 그냥. 어때? 난 안 되겠다. 브리님 거 영상 끊었어요. 어때? 뭐라고 해야 되지? 만두피야? 만두피라니. 자, 그럼 지금 온몸에 땀이 다 젖어가지고, 와, 발 땀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물 튀겨요, 지금. 물총 싸움 할 수 있어요. 아, 색깔 변한 거 봐. 에헤이.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뗐는데, 지금 벌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지금 보시면 깨비 겁먹어서 엉덩이 보이는 거 보세요. 깨비야, 너 뭔 줄 아냐? 벌이야, 임마. 자, 여러분 근데 요 말벌집을 또 꺼내서 한번 관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벌들이 죽어야 이게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냉동실에 잠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어. 어, 들어가라. 닫아. 자, 여러분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열어. 어, 그래서 없죠. 애들이 지금 기절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일단 벌집만 한번 꺼내볼게요. 기절 정도예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자, 어? 좀 살아있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땡콩 맞아라, 이렇게. 꿀밤에 꿀밤, 오! 자, 브리님은 따로 챙겨가셔서 브리님 맛있게 드시납니다. 우리 아가들 먹여야 돼, 아가들. 개미? 네. 브리님 개미 먹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와, 와, 안에 맞네, 애벌레랑 번데기라. 하얀 게 번데기 방 같아요. 어, 여기 있다, 애벌레. 보이시죠, 여러분? 큰 거 있다, 어디요? 여기 안에. 오! 리버, 리버. 리버라고 해요? 애벌레 영어가 리버잖아요. 라바. 아, 라바. 아, 리버는 강.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 네. 리버는 강. 자, 여러분, 저는 벌집이랑 뭐 애벌레, 번데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먹어보도록 하고, 이 말벌들은 어떻게 할지 집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라상라상. 라이 고생했어. 라이 가면 돼, 집에? 어, 이제 가면 돼. 하루 자고 가는 거 아니었나? 은혜 없다, 빨리 가자. I, Q. 아니,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좀 나대네, 요새.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봐봐. Q.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봐봐. 한 번만 더 지금 말 어기면 너 말벌 먹게 될 거야. 넌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갑자기? 너 가서 써봐. 예쁘네. 저아기는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웃고 있어요. 개 쪼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쌍살벌과 쌍살, 오, 쉬. 오, 한 마리 있어. 보이지? 좀 전에 태어났나 봐. 아, 아니야. 여기 안에 여러분 지금 애벌레랑 번데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금방금방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안에서 태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고양이 지금 여기 봉지 아닌 거야. 자, 여러분 이 쌍살벌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꿀벌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일단 애초에 자체가 말벌과 쌍쌍벌이에요. 말벌과 쌍쌍벌? 과, 목 이런 게 있어. 너 아무것도 모르지? 나 알아. 그럼 상만이는 뭔데? 개과. 개과. 그리고 뭔데? 우리 집 상만이. 개 유치하네. 네이버 지식 백과에 한번 등록해봐. 도라이로 볼걸? 자,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상살벌들이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말벌을 퇴치하면요 정말 미친듯이 달려온 패닉이 온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좌 퍼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퍼졌다 들어오고 공격하는 건 진짜 한 10마리 내외여가지고 퇴치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살벌, 꿀벌 뭐 이런 벌집을 봤을 때는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 119나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퇴치하는 거는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아니, 앱 마당. 너 무슨 말인 줄 알아? Don't try this 뭐뭐. 아, 저는 모르지? 아, 영어 못하...
아 못하겠다. 아, 미안. I'm sorry.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안에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은혜가 초긴장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은혜가 벌레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빨리 그냥 찢어. 찢으면 벌이 날라오잖아. 너 괜찮아? 응. 찢는다. 날아가지 마 해봐. 뭐야 이씨. 야야 빨리. 야 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아니 지금 안 날 거야. 얘 여기가 고향이잖아. 잠깐만 은혜 있어봐. 집게 가져올게. 오, 야 나 뭐를? 뜯으면 어떡하냐. 자 여러분 지금 은혜가 너 좋은 질문을 했어. 이게 침을 뿅 이렇게 발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붙으면은 그 자리에서 엉덩이로 그냥 팍 꽂아버린 거예요. 이게 뿅 이렇게 발사. 은혜 편집 뭐야? 이거 맨? 아 똑 빠진 소리야. 자 여러분 보시면은 말벌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가슴이랑 엉덩이 사이가 딱 좁게 나눠져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긴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 특이한 건 뭐냐면 암컷만 공격을 해요. 수컷은 침이 없고 그냥 엉덩이에 생식기하기 때문에 잡으면은 쏠려고 막 엉덩이 이렇게 비비거든요. 그거는 그냥 손가락에 로츠를 비비는. 왜 이렇게 좋아해? 그거 언제? 어 지금 말죠 여러분 보이죠? 내가 언제? 자 그러면 쌍살벌은 우리나라에 아홉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왕바다리 아니면은 등더문 쌍살벌이라고 하는데 그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동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 성체는 먹긴 먹을 건데 요리해서 먹지 않고 다르게 먹을게요. 일단 요거는 자 이 통에다 넣어놓을게요. 들어가. 우와 잠깐만 있어. 이따 친구들 올 거야. 잠가버려. 그리고 벌집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 벌집 아이스크림이 뭐야? 너 벌집 아이스크림 모른다고? 너가 안 사줬다. 이렇게 되는구나? 가스라이팅! 자 그리고 얘네들도 한 30마리 있는 것 같거든요. 얘 위에만 지금 엄청나게 있죠. 얘네가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건데 펀치 먹어라. 자 얘네들은 일단 냉동실에 잠깐 기절시켜줄게요. 왜냐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저랑 은혜랑 상마이 셋 다 뒤져요. 넣어버려. 왜 이렇게 땀이 나요? 어, 땀 엄청나지? 땀을 빼야 됐나 이거? 식은 땀이거든. 다 만져봐. 무슨 느낌이야? 어? 왜? 왜? 달콤한 냄새 난 줄 알았어. 달콤한 냄새? 그 여기서 나는 건데. 예, 맞다. 아씨.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 뭐, 뭔가 따가웠는데? 거짓말 지지만. 아니야, 아니야. 진짜 뭐 따가웠다니까? 너 가스라이팅. 아, 얘 벌집 가스라이팅? 아.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쌍쌍벌의 벌집입니다. 보이시죠? 제 얼굴보다 훨씬 크죠? 아니요? 작아, 얘가. 이게 작아요? 이거 드시겠다고요? 자, 여기다 올리고. 어, 애벌레 움직여. 한번 뽑아보고 싶어. 뽑아볼 거야, 이제. 다 뽑을 거야. 어, 나도 뽑아볼래. 너 소시오패스 아니야? 아니, 왜? 내가 약간 가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 가스라이팅.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애벌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어, 이거 찍어봐. 얘 뭐 지금 물 있지, 입에. 자 여러분 저 물이 뭐냐면요 저게 바로 로얄젤입니다. 저 로얄젤이가 굉장히 몸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말벌레 애벌레 번데기를 먹잖아요. 심지어 저도 10개월 전인가 브루님한테 말벌집 하나를 받아가지고 안에 애벌레 번데기를 꺼내서 에어프라이에 구워서 한번 먹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먹냐? 어떻게 먹을까? 감바스. 감바스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바스는 보통 새우로 하는 요리인데 오늘은 애벌레와 번데기로 하고 그리고 저번에는 집을 안 먹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집을 먹을 수가 있다고? 집을 먹을 수 있지. 어차피 얘네가 다 자기의 몸에 그걸로 만든 거거든. 신문지인데? 신문지 냄새 안 나는데? 아무 냄새 안 나. 맡아봐. 어? 아무 냄새 안 나지 근데. 자 여러분 원래는 꿀 냄새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꿀을 생산하지 않아요. 꿀을 먹는 애들은 뭐 호박벌, 가위벌 이런 애들만 먹고 얘네는 곤충 같은 거를 밖에서 사냥해서 가져와서 애벌레들한테 먹여서 키운 다음에 자기 식구를 많이 만든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벌집 아이스크림 하면은 밀랍입니다. 밀랍. 근데 밀랍은 꿀벌만 생산할 수 있고 쌍살벌은 밀랍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에어프라이에 넣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니 궁금해. 나 원래 옛날부터 막 양봉하시는 분들 꿀 이렇게 쫙 떨어지고 해가지고 씹어먹잖아 알지? 어. 옛날에 체험설명 여자 그 유니콘에 뭐 넣는 거. 와 저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근데 이건 아니잖아. 식감 비싸지 않을까? 아니 그럼 오늘 먹어봐. 여러분들 원하시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애벌레와 번데기를 다 한번 적출해볼게요. 여기 애벌레 다 보이세요? 여기 한번 뽑아볼게요. 오! 오동통통한 거 봐봐. 꼬리에 침. 침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얘네가 여기 안에서 못 나오게끔 박아놓는 거 같아요. 로추? 이거를? 아, 이렇게 이러고 산다고? 이러고? 아, 먹어봐. 지금? 그만데? 체험 삶의 현장은 아닌데? 지금? 내가 유니콘 해줄게. 우리 진짜 늙었다. 요즘 분들은 모르시죠? 옛날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유니콘의 종이... 그... 아 그렇지 교장 선생님 같아. 지나는 지나는 옹고 옹고 그닥 그것도 몰라. 아 몰라? 메아리 화포 몰라? 어.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보면은 색깔이 지금 노랗잖아요. 요거는 이제 얼마 뒤면 번데기가 될 애들이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로얄젤리 뿜은 거. 자 요거 로얄젤리입니다. 은혜가 핥아볼 거예요. 추베르? 추룩추룩은 하지 마. 니꺼 네 만들지 마.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저 혼자 찍고 은혜랑 같이 안 찍겠습니다 더 이상. 아니야. 어, 얘는 머리가 없어. 왜 머리 아니야? 이거? 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작아? 소두 아니야? 아, 소두? 소두? 어. 너 부럽지? 아이씨. 아, 우와. 와 이거 진짜 많다. 너 이거 손에 잡을 수 있겠어? 응. 해봐 손 줘봐. 으으씨. 뭐야 잡을 수 있다. 아니. 자 여러분 번데기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번데기가 굉장히 연해서 잘 터져요. 아 터졌다. 괜찮아요. 어제 먹을 거라서. 아 나도 해볼래. 알았어 알았어. 절로 가서 급하게 절로.
살살해야 돼. 올. 나 박사님 같아. 박사님인 척해서 좋아? 어. 오, 잘 뽑는다 너. 어, 여기 지금 로얄 젤리가 나왔죠? 추룩추룩. 추룩추룩 하지 말라고. 아, 추메르 판으로 가자고. 이거는 내 거야. 추룩추룩. 어, 번데기다. 옳지, 옳지. 그거 분해. 이야. 여기가 머리야. 여기 엉덩이. 얘는 수컷이야. 왜? 그래가지고 여기 로추가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왜 이래? 아무도 안 봐. 없어가지고. 띠리리. 정말 엄마 슬프지. 정말 표정 봐 지금 개 슬픈데. 머신 아니야? 야 뭐야? 몇 개 뽑는 거 무슨? 오. 어, 이게 뭐야? 이거 머리 아니야? 뭐, 어, 어, 머리 나오고 있어.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기어 나온다. 어머 진짜요? 알았어 조용히 좀 해. 어떻게 해? 야야야 잡아 잡아 머리 잡아 머리 잡아 머리 잡아 뽑아줘 뽑아줘. 아 미안해. 자 여러분 이게 태어난 거예요. 방금 우아한 겁니다. 오 야 잠깐만 지금. 근데 저기 넣자 그냥. 올라오잖아. 왜 어떻게? 아니 빨리 뭘 어떻게 빨리 열어 이씨. 어떻게. 미안해 빨리 닫아. 미안한 거 맞아? 은혜야 다른 핀셋 있어? 나 도와줄게. 너 가져와줘. 나 이거. 어 내가 해도 돼 이거? 아니 그거 내. 아니 너 화장대에서 가져왔지? 응. 아 니 겨드랑이털 뽑는 거잖아 이거 맨날. 그럼 얘기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나 면도기름이거든? 너 근데 그거 알지? 내 턱 미는 걸로 몇 번 쓴 거야 몇 번. 어쩐지 뾰루시 나더라 턱에.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박사께서 전부 다 까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안에 아주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간 건 제가 어차피 벌집을 이따가 에어프라이기 넣어서 한번 먹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다 처먹을 겁니다. 일단 요 녀석들을 깨끗하게 목욕하러 가자. 요 녀석들 다 요쪽에 옮겨줄게요. 멀리 꺼져. 그럼 손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아니 가위가 없이 진사람 손으로 이거 한번 못해. 빠르게 이렇게 팍 하면 되죠. 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텄. 왜 못해. 한 마리 내봐. 오 하네. 앵두 잡는 것 같아. 아 이제 적응했다. 은혜가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 잘하네. 네 여러분 도구 나왔습니다. 우와 아이스크림 푸는 것 같아 은혜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옮겼으면 하나 둘 셋. 와 다야.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씻었으면 물기를 여기다 조금 빼줍니다. 자 그리고 물기가 빠지는 동안 단맛에 들어갈 야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늘 떨어뜨리자마자 와다달라서 미안. 그렇게 뭘 안 하네 이제 봐주는 거 아니구네. 잘했다. 아니구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래. 아니구네. 꼬다리만 살짝 이렇게 따준 다음에 러스 썰기. 라사. 아무래. 라사. 라사. 자 다 된 마늘 여기. 잠시만. 아 은혜야. 아 너 겨. 네 그거야? 어깨 그거. 어깨? 어디? 여기. 어? 와 씨 진짜 이거다. 아니 이거 화분인데? 화분. 난 키우고 있는데 난. 넣어버려. 뭐라고? 너 뭐라 그랬어? 와랄랄라. 나도 채워야지 분량. 아니 혼자 카메라 안 돼. 입이 너 말하고 싶어 죽겠네. 오 야비하다. 자 다음은 파프리카 떨어뜨리면 라삭 사브라이. 그것도 하나 뭐 말해. 자 여러분 넣어버려. 아 내 거라고 내 거. 너 괜찮아? 너무 재밌어? 어. 자 이렇게 됐으면 재료는 끝이에요. 자 바로 따라와. 자 후라이팬 깽. 뭐? 깽. 알았어 이거는 괜찮네. 깨우면 괜찮네. 바로 파이. 이건 대체할 거 없을 거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가열되면 파프리카랑 마늘 바로 들어가. 단바스는 여러분 고급 음식이라고 알려졌지만 만드는 거는 정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워워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파프리카와 마늘 향이 나기 시작하면은 쌍살벌 애벌레와 번데기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입장. 와 많은데 생각보다. 자, 여러분 지금 조금 극혐일 수도 있는데 이 원래는 애벌레와 번데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굉장히 정력에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고 많이 찬된 음식이에요. 진짜 맛도 괜찮고 그날 밤에도 굉장히 뭐 아니 아니었어? 오늘 보여줄게. 아니야. 결혼했잖아. 아니야. 결혼했잖아. 아니야.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오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 근데 요렇게만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바로 롬후추 가라. 자 그리고 랍녹음 그리고 라그레봉쇠. 자 그럼 감바스가 익어가는 동안 자 여기요 벌집을 먹을 크게만큼 잘라줄게요. 우와 여러분 단면 보세요. 여기 지금 애벌레들 많이 박혀있고 어 예 벌이다 벌 말벌이다 말벌. 아 말벌이래 쌍쌍벌. 야 이거 거의 말벌 아저씨 아니야? 얘는 계속 이렇게 붙어있어. 귀엽지? 닫아버려. 자 여러분 요 부분에 지금 바로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열어가지 저 여기 뭐 파이 통닭 미트볼 개깡고 넣지 장작 이런 식으로인데 일단 바로 열어버려. 들어가 닫아버려. 여기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장작이랑 비슷하거든요. 자 15분에서 20분 그럼 5분 파이야. 자 여러분 지금 1분 지났거든요. 바로 열어볼게요. 땡 리발렛기야. 오 약간 진짜 신문지처럼 조금 타고 있습니다. 닫아버려. 자 5분 그냥 바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감바스는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쌍쌍벌 애벌레 번데기 감바스와 벌집 에어프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네, 극혐이에요. 사실 저번에 먹었던 말벌 번데기 애벌레 에어프라이 구이는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왜냐면 에어프라이기 하니까 바싹 굳었는데 요거는 감바스기 때문에 오일이 자작하게 남아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짓눌립니다. 자, 일단 그러면 파프리카 먹어볼게요. 파프리카는 뭐예요? 아니, 나 좋으라고 먹기 전 워밍 업하지 아가리 워싱 해야지.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맛있어. 자, 그러면은 아 진짜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먹을 건데 그 심약차 노약차 임산부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라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초베르. 고소한데? 이거 맛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 여기 진짜 맛있는데? 아 여러분 참고로 이거 진짜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먹어보자.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게 약간 처음에 팍 했을 땐 터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식감은 조금 비호감적인 식감인데 실제 맛이 괜찮아가지고 맛있게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와 나 구역질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번데기 먹어봐야 되지? 자 번데기 봐봐. 번데기 왜 이렇게 검었냐. 왜 검해? 초베르. 번데기 조금 질겨. 애벌레는 그냥 쭉 넘어가는데 심리적인 거야. 애벌레라고 생각해. 다음 너야. 그러면 번데기는 구역질 막 심하게 할 정도 아닌데 그래도 애벌레보다 별론데 먹을만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래? 너 괜찮아 할걸? 나 번데기도 안 먹어. 너 근데 번데기 먹었잖아. 나 번데기 안 먹어. 어떤 그... 여성분이야? 엥? 너 아닌가? 빠이지. 그러면은 여러분 파프리카 마늘 아니 그래서 누구냐고. 어디서 말을. 잠깐 카메라 끌게. 아니야. 여러분 살려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파프리카 마늘 애벌레 초베레. 진짜 맛있어. 톡톡 터져. 이거는 근데 못 먹어 알지? 아무나 못 먹는 거야. 아무나 먹으려 하지 않겠지. 그냥 아무나 못 먹는 거야. 먹어볼래? 아니. 야 그거 나쁘지 않네요. 그만 먹을게요. 수저로 퍼먹어. 마지막으로? 너랑 괜히 유튜브 같이 했다. 곰팡이 분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자 여러분 이왕 할 거 화끈하게 해야죠. 이 정도면 화끈하지? 잠깐만 마늘이 뭔데? 많은 거 같은데. 개소리 하지 마. 초베레. 잘 먹네. 이게 왜? 아 이게 맛있네. 이거 맛있는 나쁘지 않은데 식감이 부럽게 약간 유발한 식감이야. 입안. 입안 거지 같지. 너도 거지 같지. 이게 와 뭐 먹을까? 기분에 갈라키야. 기분에 갈라키. 자 여러분 통째로 넣었을 때는 약간 식감이 제가 별로라 했죠. 그 식감이 한 번에 뭉치면서 구토를 좀 유발해요. 근데 맛 자체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저거 에어프라이 구웠으면 저 진짜 저거 다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바로 벌집입니다. 되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초베르. 여기다. 뭐 이게? 예. 번데기 뭐래? 번데기가 있어. 그러니까 없는 부분 뜯어 먹어야겠다. 여기 이거 먹어볼게. 왜 먹는 거? 아 궁금해서. 골판지 그 뭐냐? 후베르. 되게 특이해. 왜? 특이할 것 같아. 진짜 되게 특이하고 약간 진짜 그 신문지 젖은 거. 그거 뭉치어서 지금 씹는 느낌이야. 근데 향은 신기하게 좀 버터의 향 같은 게 나. 신기해. 이거 봐. 약간 뭉친 거 같지? 이렇게? 그냥 신문지 뜯어서 줄게. 너 그거 신문사 가스라이팅 아니야? 뭐 신문? 자 그럼 여러분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 요거는 야생꿀이에요. 야생이라고 조그맣게 적혀있죠. 요 꿀을 뿌려먹으면 결국 벌집 그 꿀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다 꿀을 뿌려볼게요. 야 괜찮지 이거는. 자 여러분 요거 먹어. 요거는 좀 맛있어 보이는데 맞지? 자 바로 먹을게요. 와 이거다. 꿀맛이지. 진짜 꿀맛인데 그 벌집의 식감 난 이거 먹어볼래? 아니 아니 신문지에다가 꿀 발라 먹는 거잖아. 너 그만 하라고 했다. 난 먹어볼래. 진짜로? 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저 패고 싶다는 생각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먹어봤고 벌 있잖아요 벌. 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사사벌들이 다 기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해동이 되면 다시 또 얘네들이 살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냉동시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내가 왜 냉동을 시켜서 이렇게 기절을 시켰냐. 자 바로 여기다가 싹다 넣고 술을 탈 겁니다. 자 요거를 노봉방주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말벌로 해요. 자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쌍쌀벌주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주들이 뭐 해줬냐면요 럭락 해줬습니다. 너한테는 뭐. 아 나는 이미 세서. 아니 그게 괜찮아. 술을 못 먹는다. 일단 넣어보자. 보여주지. 제발 좀. 그럼 하지 마. 장모님 전화 온다. 자 여기다가 자 요 벌을 들어가라. 자 요렇게 넣고 벌집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담금주를 아주 멋있게 돌려차기로 요 뚜껑을 열어버릴 거예요. 자, 간다. 자 그리고 요 술을 양말 벗어야지. 맞다. 자 쏴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라가리 닫고 틱
자, 여러분, 이 노본 방주는 살아있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뭐 기절한 상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은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효과가 별로 안 좋다고요. 왜냐면 효과가 기상세벌에 있는 독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독성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 혹은 기절한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계속 재워주다가 제가 30년 뒤에 유튜브 켜가지고 바로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진짜요. 30년. 30년 나 유튜브 계속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나이 60 먹더니 난리로라니 와서 아주 못하겠구만. 30년 전에 담았던 십상벌 좀 먹어야겠어. 아이고 제발 난리로라니 고쳐줘. 은혜 어딨어? 은혜 너 은혜야? 너 은혜야? 오늘 드디어